안녕하세요. 매거진 중금의 안젤리나 편집장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안젤리나 편집장이 한껏 들떴죠. 왜 그럴까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 거 아시죠?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춘천에서 공부를 하고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서울로 제가 입학을 왔는데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여행을 할 때 되게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향수를 느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추억여행인지 곧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못 말해주세요? 못 말해주지. 너무 이거 들고 있는 거에서 티 나세요? 티야. 안젤리나가 거짓말을 못한다. 정상입니다. 오, 여기 꼭 무슨 저기 같아. 영국에 무슨 이렇게 백작 나오고 막 이런 데 같아. 느낌이 고풍스럽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도 쫄깃고맙고 세상에. 오늘 발레 하러 왔습니다. 네. 발레 몇 년 하신 거예요? 13년 했고요. 네. 대학원 생활하면서 여기 아카데미 강사하고 있어요. 아, 성공하신 분이네. 사실 우리 무용하는 우리 무용하는 사람이래. 저도 이제 무용과를 나왔으니까. 네. 아주 어릴 때 되게 에너지가 많은 안젤리나였어요. 어디를 막 헤매고 놀러 다니다가 저쪽 위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는데 정말 홀린 것 같이 거기를 올라가서 저 이거 하고 싶다고. 근데 막 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게 막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안젤리나한테. 그래서 저 여기서 무용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겠다고 울고불고 막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발레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한국무용으로 전공을 바꾸고 그래서 경희대 무용과를 이제 입학을 했죠. 제가 무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고3 때까지 발레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 속 터지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선생님. 오, 너무 예쁘신데요? 아유. 오늘 분명히 서투를 것 같아서 옷이라도 좀 화려하게. 뭐라 그러지? 감회가 새롭다. 아... 에이, 나 어릴 때 땀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먼저 스트레칭, 간단히 스트레칭이랑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네, 네, 큰일 났네. 일단 앉으셔서 목이랑 어깨 스트레칭 먼저 가볼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귀 이렇게 잡으셔서 옆으로 쭉 당겨주시는데 반대쪽 손은 땅 쪽으로, 왼쪽 손 땅으로 쭉 길게 늘려줄게요. 한가.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내가 이 손이 아까 50kg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 앞으로 쭉 펴서서 한번 털어줄게요. 다리 털어서 포인 플렉스는 기억나시죠? 혹시? 네. 가운데 데미 포인까지. 포인, 데미 포인, 플렉스. 포인, 데미 포인. 플렉스. 자, 여기서 등 펴시고 왼쪽 다리를 그대로 살짝만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대로 두 발끝 포인하시고 쭉 스트레칭. 네, 좋아요. 올라오시고. 아, 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 몇 년 만에 발레 그럼 다시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이제 고2 때까지 했으니까 조금은 흘렀지.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렇죠. 손가락. 찢어질 것 같아. 이거 무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우리? 아니요. 복근 운동을 해요?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만 더.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아우, 감사해요. 네, 저희 이제 플리에를 가볼 건데 혹시 플리에 기억 나실까요? 네. 오, 맞아요. 플리에, 맞아요.
그리고 발 포지션도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뭐죠? 1번은 이거고 그렇죠 2번은 이거고 맞아요 완전히 앞에서 봤을 때 뒤에 다리가 가려지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발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벌려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뒤도 있잖아 이렇게 오 맞아요 이런 파세 동작들 파세, 파세. 이거는 파세 그거 막 기억난다니까 조금씩 네, 론드 짬바 때 그릴 거예요. 론드 짬바 때 할 건데 짬밥이라고 짬바 때? 오케이 론드 짬바 때 짬바 때 비슷하긴 하다 그지? 아마 속 터지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큰 원을 그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앞에서 옆에 그 다음에 뒤에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론드 짬바 때는 순서 한번 가볼게요 5&6 and 플리에 일어나면서 옆으로 돌리고 기다렸다가 앤 뒤로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론드 잠바 때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앞으로 바트망 뻥 뻥 그렇죠 뻥 차고 앞으로 발끝 포인 1번으로 마무리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음악이랑 같이 가볼게요 준비 둘 앤 셋 앤 넷 하나, 둘, 그렇죠. 네, 좋아요. 세 번째, 파세, 앞으로 쭉, 앤, 알룬제, 1번, 끝. 오, 네. 나 안젤리나야. 어떠세요, 안젤리나 편집장님?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 하셔가지고 놀랐어요 발레도 고3 이후로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몸을 안 움직인 것 치고 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신 거기도 하고 원래 발레가 잠깐만 쉬어도 다시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오랜 시간 쉬었는데도 너무 잘 따라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앉아서 좀 쉬어요 아이고 좋겠다 아유. 저한테는 이게 무용이 아니고 정말 추억 여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좀 아세요? 제가 요즘 광고 같은 거 왔다고 감사합니다 요번에 그 광고 들어온 게 너무 좋은데 우선 좀 하나씩 먹어봐요 네. 자 콜라겐 꼭 먹어야 돼요. 피부 좋으시지만 또 관리해야 돼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트루 RX 리치 콜라겐이에요. 여기 약간 텅사과 맛이 나죠? 네. 새콤달콤한데 설탕을 안 들어있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에 또 합성 향료도 안 들어있고 착색료도 없어요. 콜라겐. 안젤리나 성격 아시죠? 귀찮은 거 싫다, 번거로운 거 싫다 이러는데 이건 또 액상형이라 먹기가 아주 간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젤리나한테 딱 맞는 그런 콜라겐이다. 우리 그 핑크님들 다 아시죠? 제가 일을 3팩 하는 거 뭐든지 한두 번에서는 효과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도 꾸준히 드시라는 거. 이너뷰티. 안에서 먹어서 채워주는 거 찐 콜라겐이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순도 100% 어린 콜라겐이에요 이 한 포에 3,270mg이 들어있어요 1일 섭취 기준 최대 함량으로 꽉꽉 채워넣어서 생선으로 먹자고 치면은 3,270mg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안젤리나가 소개해드렸어요 물 없이 간편하게 1일 1샷 트루 RX 리치 콜라겐 항상 백에 챙겨놓고 다닙니다 요거 가방에 들어있는 게 요게 달아서 있는데 제가 저기 카메라 뒤에서 또 이렇게 또 한 박스 제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그럼 예전에 했을 때는 제일 좋아했던 동작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작품했던 게 아직 기억나긴 하거든 네, 뭐 하셨어요? 네, 한... 우와! 뭐 이렇게
고2 때 했던 거. 진짜요? 선생님 기억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선생님이랑 둘이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아 선생님이 했던 거를 제가 선생님 배우세요 저한테. 이거 치우자. 두, 은, 세, 은, 세, 에.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밖에 못 따라해요? 영, 둘, 세, 엔, 에. 안젤리나야. 이 안무가 뭐 한 40년 전에 안무인 거야. 강원도 춘천 안무예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죠. 지방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네. 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던가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한국무용으로 바꾼 거지.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동안 발레를 한 번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리 연애할 때도 최선을 다하다가 보낼 때는 정말 아 난 미련 없어. 정말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보내주잖아. 똑같은 네. 심정. 나는 여기에 땀을 그만큼 흘렸고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보내준 거죠. 아, 취미로도 하실 생각.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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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토슈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나이 이거 뼈 부러지면은 이거 맞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신어볼게요. 원래 안에 토싱을 신어야 되는데 오늘 토싱이 없어서 그냥 신어보기만. 근데 이거 되게 빡빡한데 원래 이거 부셔야 되지 않나요? 네, 원래 부셔야 되고 밟아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완전히 저 갑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었는데 맞아요? 오,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여간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네, 완전 잘 묶으셨어요. 이렇게. 네. 엄마! 아, 너무 크죠? 근데 이거 발가락 엄청 아프네요. 옛날에 그 안에다가 막 고기도 부치고 막 이랬었어요. 아파가지고 40년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아 근데 저도 먹으면 먹는 대로 붓고 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1일 1식. 오 1일 1식.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 식사가 정말 굉장히 소중한 식사예요. 그래서 그 식사가 하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배고플 때는 견과류를 먹어요. 아, 견과류? 네, 잣 같은 거. 네, 그거를 조금 먹으면 그래도 배고픈 게 좀 달래지는 것 같아요. 안젤리나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한두 번 하기 쉬워요.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연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똑같아. 피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체중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일정 패턴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걸 지켜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핑크 여러분. 오늘 정말 옛사랑을 찾아서 추억여행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 좀 살이 많이 찌는 그 계절이에요. 그래서 안젤리나랑 같이 이렇게 체력관리도 좀 하고 또 체중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요. 예,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젤리나였어요. 센터에서 동작을 몇 가지 해볼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힘든데? 왼발 플리에 안아 빵 도착! 원 앤 투! 오른발 구두 피에 왼발 구두 피에 5번 피에 5번 아우 더워. 아유 혜야! 너무 예쁘세요 진짜. 아유 좀 근데 부끄럽네요. 안젤리나가